안녕하세요. 세이카의 답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박스가 있는데 좀 박스가 여기저기 뜯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일단 어우, 책을 좀 많이 썼어요. 이번에 오랜만에 책 썼죠. 제가 그래서 한 10대권 되는 것 같아요. 13권이었나? 10 몇 권 썼지? 일단은 테이블 위에서 뜯기는 힘드니까 밑에서 뜯어서 옮겨 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은 이게 사은품이고요. 이것이 이상한 가방 책이고 많다. 책입니다. 자, 한번 쪼기 밀어놓고 가방부터 보면은 그냥 검은색이래. 자주색? 자주색이 되게 간단한 그냥 장바구니로 써도 될 것 같은 벨벳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아니네, 벨벳은 아닌데 이게 무슨 느낌이지? 골뎅? 하여튼 이상한 가방인데 가방 이름이 코듀로이 숄더백 버건디라고 하네요. 14세 이상은 또 뭔데? 가방 드는데 연령이 필요해? 하여튼 그렇답니다. 자, 그럼 책을 한번 봅시다. GS 미카미 극락대학전 고스스위퍼 23이 완결이었나? 이게 완결이었나? 이게 이제 잠시만요. 완결로 알고 있는데 23권 마지막을 보면은 완결이네요. 드디어. 드디어 끝났습니다. GS 미카미 고스스위퍼. 옛날 작품들이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건 참 고맙긴 한데 역으로 말하면은 옛날 작품을 다시 내야 될 정도로 현재 좋은 작품이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얘 왜 안 뜯겨? 오랜만에 나왔죠. 할망소년 히나타짱.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환생했죠. 그런 내용입니다. 플라잉 위치 11권입니다. 굉장히 보면은 치유되는 잔잔한 그런 만화입니다. 그 마법 마녀 수업을 위해서 친척집에 새들어 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식객으로 살고 있는 마녀 이야기죠. 틀린 말은 없어요, 분명. 이종족 리뷰어스. 말 그대로 그 각 종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고 뭐 좀비도 있고 드라큘라도 있고 각 그 몬스터라고 하기엔 천사는 좀 그렇긴 하지만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의 여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암컷들이 이제 창관, 그러니까 그 빨간 집을 연 거죠. 한마디로 빨간 집을 연 건데 그 빨간 집 이용 후기입니다. 맞아요. 제가 말하는 건 맞아요. 이상해 보이지만 맞아요. 웃기게도 오버로드 공식 코믹 앤솔로지 2권입니다 오버로드도 꽤 종류가 한 3가지 되죠.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이 여러가지 종류가 되더니 얘도 좀 따라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원펀맨 26권.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끝나긴 하나? 아직도 멀었네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가로호전이 끝나려면 한 1-2권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 뭐지? 연재분에서는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가로호전이. 근데 아직도 지금 한창입니다. 아따. 할아버지 할머니 회춘하다 4권이네요 벌써. 내용도 나름 재미있고 웹에서 봤던 건데 이제 웹에 없는 내용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회춘하는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회춘해서 생활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미소녀 미소년이란 얘기죠.
그래서 일어난 해프닝들. 인형의 나라 8권입니다. 아, 이거는 그림이 점점 좀 간결해지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분명. 그녀도 여친 10권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참 아스트랄하죠. 일단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있는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고백을 했어요. 좋다고. 근데 이 여자도 되게 괜찮아. 고백해온 여자가.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물어봐요. 나 이 여자랑 같이 사귀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양다리를 합법적으로 걸쳐도 되겠냐. 근데 여자가 허락을 해. 왜 허락하냐면 여자가 너무 좋아서. 걘 정말 참한 여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 다리를 걸쳤나? 양다리에서 끝나나 세 다리였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웃겨요. 생각 없이 봐야 돼요. 그녀도 여친은. 뻐꾸기 커플 7권입니다.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23화과 24화 완결로 지금 나왔는데, 지금 만화책은 일단 애니메이션을 못 따라잡았어요, 아직. 애니메이션이 내용이 좀 더 나갔는데, 아, 지금 주인공 남자가, 태어날 때 침대가 뒤바뀐 약혼녀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동생인 줄 알았던 생판 남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부터 좋아하던 동급생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 셋 놓고 지금 고민하는 내용인데,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셋 놓고 고민하는 내용인데, 이 셋 중에 여자 하나가 정말 나쁜 여자, 정말 나쁜 여자예요. 얘만, 이 하나만 없었으면은 어떻게든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이 하나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설치한 건지, 아니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보면서 암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생존 게임 5권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림이 참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구매를 한 건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서바이벌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식 습득용으로 구매를 했죠. 한 가지 지식 습득한 게 있어요. 야생에선 생쥐가 위험하다라는 거. 총몽 화성전기 8권입니다. 총몽은 안 봐도 비디오죠. 재밌죠. 알리타가 2가 나오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영화 때문에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케비의 셀러복 10권입니다. 90만부 돌파네요. 변태가 90만명이 있는 건 아닐 거고, 예, 9권까지니까 한 10만명 정도 있는 걸로, 변태들이. 이게 여고생 포즈집이죠. 여고생 포즈집을 만화로 낸 것도 모자라서 여기 보시면 히로 일러스트집 동시발매. 일러스트집이 따로 나왔어요. 여기 일러스트집이 따로 나왔어요. 그것도 구매할라 했는데 한 1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할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분명 여기 나온 모든 그 일러스트들이 다 그냥 총집합일 것 같아서 안 사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어서 안 샀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여기까지네요. 13권이었나? 14권이네요. 많이도 샀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샀고, 아마도 영상은 계속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다음 주가 이사로 잡혀서, 영상이 다음 주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혹시라도 다음 주에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이사 끝나는 대로 또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카빵이 세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